건축 현장의 비리, 카르텔이라는 것은 뭐 언제나 있어 왔던 거죠. 근데 설마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비리는 전 정권, 현 정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정권 하에서 다 있었던 거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뿌리뽑고 척결해야 될 첫째 비리고, 흔히 윤석열이 말하는 카르텔이죠. 이 카르텔에는 LH의 카르텔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현 정권 하에서 LH를 통제하는 것은 바로 본인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최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뭔가 사건만 터지면은 전 정권 탓을 해서 자기들은 벗어나고 싶어 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모습을 또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윤석열에게 정말 실망스럽다는 국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살 아파트, 근데 순살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철근이 많이 빠져버려서 살코기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죠. 뼈가 없는. 그 다음에 통뼈? 통뼈 무슨 아파트가 또 나왔죠. 통뼈 캐슬입니까? 예. 통뼈 캐슬. 그거는 철근이 튀어나와 뼈가 보인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허르지오라는 아파트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니까 배수 문제 이런 게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아파트 단지가 물바다가 되는 거죠. 단지 안에 전체가 강처럼 물이 흐르니까 허르지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 강주에서 폭삭 내려앉은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아이파크인가요? 뭐 구체적으로 브랜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이파크가 아니고 아이팍스, 아이팍스, 아이폭사 이런 표현도 있답니다. 아이팍삭.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브랜드 아파트 건설사들이 이런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정말 이게 이 21세기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그런 끔찍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의 핵심에 무량판 구조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량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자를 배울 때 상양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자 사자성어는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이 몸을 숨기기 위해서 대들보 위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그 대들보 위에 올라가 있는 도둑을 가르쳐서 상양군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자가 대들보 양자입니다. 이 전통 한옥들에 보면 큰 대들보들이 있죠. 기둥은 수직이고 대들보는 가로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무게를 받는 이 기둥을 가로로 지탱해주면서 무게를 분산시키고 같이 받아주는 거죠. 그럼 들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통 한옥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에서는 무게를 받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같이 받아주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량판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런 들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을 무자에 들보 량자죠. 들보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그 슬라브의 무게가 바로 기둥으로 전달되는 그런 구조랍니다. 그러니까 바닥의 철근이 기둥의 철근하고 아주 강고하게 연결이 되고 묶여야만 외부의 충격이나 또는 그 자체의 무게를 기둥으로 잘 전달하면서 구조가 안정하고 안전한 건축물이 되는데, 이 바닥에 깔리는 철근과 기둥의 철근을 묶어주는 그 철근이 지금 빠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가 기둥으로 잘 전달도 안 되고,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 기둥과 바닥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불안정해지고 심지어는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바닥 철근과 기둥 철근을 묶어주는, 하나로 일체화해주는 그 많은 철근들이 누락됨으로써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구조가 생겨나게 된 데는, 첫째, 이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설계에서조차 그게 빠진 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에는 그렇게 철근을 고정해주는 철근들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들어있는데 시공 과정에서 그걸 빼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시공이나 설계에서 잘못된 게 없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게 감리인데 감리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와 시공, 감리 모두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건축 현장의 무모함이 드러난 거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람을 잡았죠. 그런데 앞으로도 사람 잡을 현장들이 곳곳에 지금 나온 것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둘째, 감리 기능을 강화시켜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과정에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관리 감독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만들어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량판 구조 때문에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비극이 삼풍백화점입니다. 삼풍백화점의 비극,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MBC의 정동영 앵커가 현장에서 계속 현장 상황을 전해서 정동영 앵커가 그 사건 때 현장을 지켰던 앵커 중에 한 명이죠. 그때 우리 삼풍백화점의 비극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는데 정말 후진적인 이런 모습 반드시 이번에는 척결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남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덮어씌워서 일시적으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모면하고 서울 그 양주 어디죠? 예, 그 고속도로 김건희 처가 고속도로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처가 고속도로라고 지금 일명 국민들이 부르고 있는 이런 비난들을 듣고 모면하기 위한 또 이번 수재로 일어나는 비극들을 듣고 모면하기 위한 이슈 전환용으로 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